남성자의 시죠. 이게 실수로 있었지만은 이빨이 다 태아에서 초식을 했다 이런 거예요. 아유, 귀 어떤 성과? 오른쪽에 있는 애는 지금 실수로 지금은 정부가 사용하시면서 아동계열 드렸습니다. 보면은 나중에 공룡들이 지나고 보면 나중에 저 아동계열 동물들과 되게 유사하죠. 오리지널을 한 디자인은 아닌 거예요. 저런 옛날 사람과 아동계열 동물들의 작전인 거죠. 겉모습 보면 저 둘 다 공룡 같은데 이 애는 공룡이 아닌 거예요. 공룡이 아니라 얘가 발목 구조가 달라요. 그래서 아동 쪽계열 동물들은요, 저 지금 왼쪽 발이에요. 왼쪽 발인데 AS라고 써져 있는 게 발목뼈고요. CA라고 써져 있는 게 뒤꿈치뼈예요. 사람 발이랑 비슷해요. 그 발을 움직이면요 뒤꿈치뼈랑 발바닥이 같이 움직여요. 공룡 쪽 계열의 동물들은요 발꿈치뼈랑 발목뼈가 합쳐져요. 발을 움직일 때 뒤꿈치뼈가 안 움직입니다. 이게 좀 더 다리를 움직이는 좀 더 유리하겠죠. 발목 관절이 단순해지니까 도망치거나 할 때 되기 위해서. 오늘날 후손들 보면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. 은근히 공통점들이 있어요. 악어랑 새는요 새끼를 되게 잘 돌봐요. 심지어는 악어는 10km 정도 새끼랑 해서 1km 주관나 성공나 수사 일단 찾아보세요. 그렇죠.